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그 말씀을 또 영상으로도 전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여기 양평에 온지 2년 다 돼가고요. 다 돼가고 있고, 이제 아주 적응을 다 했습니다. 여기에. 양평에 적응을 잘해서, 그냥 나무들하고 또 곡식들하고 이 산들 뭐밭뭐이 자연 환경에 이제 적응을 잘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또잘 만들어 가시는지도 보고 또 실제로 농사도 지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곡식들 식물들을 또 자라게 하시는지도 잘 보고 있고, 또이 속에서 정말 자유롭게 좀 예수와 함께 잘 지내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이메일이나 인터넷으로 예배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 예배가 정기적으로 있는 예배는 아니고, 저는 또 일반 목회를 하는 목회자도 아니고, 지금은 또 연락 오시는 분들에게 또 1대1로 만나거나 아니면 뭐 소그룹으로 만나거나, 그래서 직접 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이곳에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뭐 언제까지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는 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뭐 목회한다고 해서 제가 또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같이 또 말씀을 듣기 원하고 또 영상으로도 말씀을 듣지만, 또 직접 같이 만나서 말씀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가도 되고요. 어느 지역이 됐든 뭐 외국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지역이 됐든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서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만나서 말씀을 또 전하고 또 듣고 교제하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이렇게 제가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뭐 다른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이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거고, 또 간혹 이렇게 또 같이 또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또이 말씀 같이 나누고 이런 방식으로 제 사역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자꾸 연락이 오니까, 그래서 지금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뭐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성경을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4장을 좀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24절 참잘 아시는 본문이 거기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이 말씀을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앞에 보세요.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말씀을 주님이 왜 하시냐면요. 그 앞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황했죠. 굉장히. 그래서 말합니다.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우리 조상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에도 예배할 곳을 만들어버렸죠. 왜냐하면 남과 북이 갈렸는데, 나눠져 버렸는데 북에 있는 사람들이 남으로 넘어가니까, 어디로? 예루살렘 예배하러 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사마리아에도 예배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런 이 산, 저 산,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너희는 이방인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들이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요? 거기 책갈피 해놓으시고 갈라디아서 3장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인데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가? 갈라디아서 3장 보시면 이 바울이 막 한탄을 하죠. 첫머리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들 율법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지금 바울이 답답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면서 누구의 예를 드냐면 율법은 모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이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얘기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는 거죠. 아, 그러면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내가 들어볼게 하고 바울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미 갈라디아 이 성도들은
모세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구약 성경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장면이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여기 지금 성경이 미리 알고 그랬는데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죠.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면 먼저 말하시고 그다음에 그대로 행하세요. 어떤 신도 이렇게 하는 신이 없어요. 왜? 자신이 없거든. 어떤 사람도 그렇게 못해요. 왜? 자신이 없거든. 자신이 없으니까 100년 뒤에 일어날 것이다. 자긴 죽거든. 그런 말은 누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세요. 너희 민족이 압제를 받고 400년 뒤에 그 고역에서 풀려날 일을.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대로 430년 만에 출애굽시키잖아요. 요셉이 창세기 50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관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요셉이. 그런데 너희들이 내 해골을 메고 나갈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파카드 너희들을 방문하시면 너희가 내 해골을 메고 나갈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해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파카드 하셨어요. 방문하셨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그들이 모세와 함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아니면 1000년이고 2000년이고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심지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의 전체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에는 갓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이 많아요. 그래서 참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미리 앞서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그 내용을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한번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8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찾아가 봐야 되겠죠. 창세기. 아주 성경을 보는 좋은 방식이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으면 구약으로 가셔야 돼요. 가서 그 구약에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고 있길래 이거를 다시 신약에, 성령님께서 신약의 기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봐야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노아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왜냐하면 노아 한 사람이 인류거든요. 인류 대표. 또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들을 하실 거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계획을 지금 아브라함 이 사람 한 사람한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소식, 이 인류에, 이스라엘에게,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 그걸 복음이라고 하죠. 또 이사야서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 이 소식을, 이 복음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십니다. 1절,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 이 3절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다시 가보면 갈라디아서 3장에 아예 바울이 표현을 바꾸죠. 뭐라고 바꿨습니까? 여기 창세기 12장 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걸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마치 구약을 해설해 놓는 것 같이 그죠? 신약은 그런 방식으로 돼 있죠. 구약을 잘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12장 3절에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족속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은 누가 이방인이냐면 아브라함의 계열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계열이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왜 이방인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순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의 라인 안에 있는 사람만 유대인이에요.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 거죠. 지금 이 그 예수아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 가운데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지금이다. 왜? 예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와 그분이 진리이시잖아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앞에 진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예요.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진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진짜 예배가 뭡니까?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뭐 에베소서 2장은 제가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2장 18절에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냐면 예수아입니다. 이는 예수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우리 둘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예수아께서는 유대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는 예수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는 유대인 혼자 예배할 수 없어요. 유대인 혼자, 이방인 혼자 예배할 수 없어요. 이 참된 예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됐을 때, 이 예배를 주님이 그토록 꿈꾸시고 그토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교회의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예수아의 가슴 속에, 성령님의 마음 속에 이 참된 예배를 꿈꾸고 계세요. 모든 민족이 예수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아니고 한국에서도 아니고 이 건물에서도 아니고 저 건물에서도 아니고 영 안에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 이것만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것만이 교회의 예배입니다. 아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고 그토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방의 유대인들,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아를 만난 사람들은 한 영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단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성령 안에서 예수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된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장소에 상관없어요. 무슨 악기가 다 구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참 예배, 이 교회 예배를 하나님은 갈망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에 하나님은 목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이 말씀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과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또 온 열방에서 참된 교회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을 좀 더
나눌게요. 갈라디아서 3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복음? 모든 이방인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므로,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이어집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흔히 이신칭의라고 말을 많이 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신학은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그렇죠? 이미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바울의 특징이 있어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왜? 이미 구약에 복음이 다 있거든요. 심지어 예수와께서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예수와께서 지금 말씀하심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와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포함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 우리가 해당됩니까? 우리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방인은. 여기 이방인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방인 해당 사항 없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해당 사항 없습니다. 확실하게 보여드릴까요? 에베소서 2장에 12절. 그때 너희는, 여기 너희는 이방인들이에요. 어디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게 이방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3장에 갈라디아서 3장에 이 13절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걸 덥석 나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이 나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나오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게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인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신명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다섯 편의 설교가 신명기예요. 이방인에게 설교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좀 전에 에베소서 2장 봤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요. 메시아 우리는 밖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자기들의 역할을 알아야 되고요. 지금도. 그 다음에 이방인은 이방인들은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방인이라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접붙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방인의 방식을 알아야 되고 유대인은 또 유대인의 방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뭐 유대인들이 제 메시지 들을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텐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이스라엘과 하나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 될 수 있는지 이것을 제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게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 바깥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외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인정해야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뭘 무시하는 거냐면 말씀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시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 법적인 절차를 무시해버리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시를 했어. 그럼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문을 들어오실 때는 노크를 하시고 꼭 들어오셔야 합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 벌컥벌컥 들어왔어요. 그래놓고 아, 저는 목사님 무시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과 그분은 하나예요. 말을 했다는 얘기는 그분이 말을 했다는 것은 그 말과 이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예수아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똑같은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아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은 권위를 갖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예수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함부로 여기면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아, 저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성경을 조각조각 내서 이런 설 저런 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와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 그것은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 이분이 예수시거든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13절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어요. 그분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담을 허시기 위해서, 담을 허물어 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셨어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복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 창세기 12장 1, 2, 3절의 말씀을 여기서 풀어주고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거죠.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가게 하기 위해서. 아,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엄청난 담이 있어요. 에베소 2장에 말씀 있죠. 엄청난 담이 있는, 이 담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계명의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계명을, 이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아밖에 없으신 거예요. 사람이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완전히 예수아께서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 안으로 들어가면 이분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분 안으로 들어가면.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좀 더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언약을 약속을 하면 정해지고 나면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사람도 그렇다. 그런데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그러니까 단수를 썼다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내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자손이라고 했어요. 언제부터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부터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아 이거 한번 해볼까? 한 2000년 지난 다음에 아 이때쯤 뭔가 한번 하나 해볼까? 한 예를 들면 뭐 한 10년 전에 뭐 아, 앞으로 한 10년 전에 이렇게 해보, 될까? 그렇게 하면 될까? 지금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걸 지금 아브라함 때 얘기하셨다고요. 이미 근데 그때부터 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때부터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었다고. 한 사람. 내 자손. 창세기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시면 14,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이 아니에요.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내 자손.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 내 하나님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죠. 또 좀 볼까요? 22장 22장은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가장 아주 뭐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번뇌로 드렸잖아요.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내 씨라고 그러죠. 씨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게 창세기 12장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미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 18절에 말씀하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내 자손이라 칭할 자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이삭에게서 온다고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아, 내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손, 그분이 이삭을 통해서 올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삭을 여기서 죽이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약속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지금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린다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아에 대해서 알았을까? 당연히 알았죠. 모세가 예수아를 알았을까? 당연히 알았죠. 얼굴을 대면해서 예수아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면 죽어요. 그런데 얼굴과 얼굴로 만났어요. 그럼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아를 만난 거죠.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아를 만났어요. 또 볼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아브라함이 예수아를 알았을까? 이 4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야, 지금 이 48절만 봐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뭐 거의 같이 취급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같이 취급한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예수아는 아주 귀신 들린 사람 취급도 당했어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다 죽었는데 네가 더 크냐 이거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를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분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 계속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것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후손,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아브라함, 예수를 만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 갈라디아서 3장에 이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16절입니다.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내 자손.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셨던 기쁜 소식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 메시아. 너의 후손에서 내 자손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예수께서 오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셨던 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복음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복음과 그분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이 다른가?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오셔서 자, 먼저 이사야서를 볼게요. 이사야서 61장.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죠.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게 복음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이게 누가 할 일이에요? 메시아가 하실 일이에요. 메시아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메시아가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그래서 이 일을 누가복음 4장에, 누가복음 4장, 아, 누가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죠. 16절부터 보시면 이미 뭐 예수아의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죠. 14절에 예수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16절 예수아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사실 이게 굉장히 웃긴 장면이에요. 자기 예수아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경 전부 다. 자기가 말씀하신 거를 또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읽으시려고, 이제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읽으시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사실 상당히 웃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요. 보통 웃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쫙 펴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장면을 딱 펴신 거예요. 주님이 이제 읽고 싶은 장면을. 거기가 어디냐면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어요.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여기를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이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를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아를 이렇게 다 이제 집중됐어요. 예수아께서 한마디 딱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성경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 아멘. 그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셨던 분이 지금 와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이대로 하시려고. 그래서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예수아께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고 나서 다니시면서요 끊임없이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런 눌린 자들이, 그죠? 사단에게 잡혔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 임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놈들은 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임하니까. 오늘 이 성경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자, 예수아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4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4장 43절, 42절, 43절 날이 밝음에 예수아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함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왜 예수께서 오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어떤 복음을 예수께서 어떤 복음을 전하셨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천하 만민을 이 복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올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너에게 준 그 복을 천하 만민도 받게 하겠다. 이거를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유맨 한 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공생의 첫 선포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께서 전하셨어요. 그럼 어떤 복음을 전하셨을까? 이사야서 이사야서 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제가 말하고 싶은 한 구절만 말하지 않고 전체를 말하는 이유는 전체를 이해를 해야 그 구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굳이 제가 성경을 다 읽는 이유예요. 그 한 절만 빼서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읽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5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쩨다카 미슈파트 쩨다카 정의와 의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또 보세요.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여기 그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이미 모은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또 모은다.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자기 백성을 모으고 또 다른 이방인들을 모으겠다.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지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아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미 구약을 예수아께서 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이 말씀이? 예수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건물로 말하는 그 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이 집이 누구 뭡니까? 이 집이 원유맨이에요. 이 집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여러분 뭐 처음 보는 것처럼 그러지만 다 본 말씀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11절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양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다고 이분이요. 그런데 16절 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 그 목자 그분이 예수아이시잖아요. 그분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라고요. 그 이스라엘 목자이신 예수아께서 이제 뭐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이스라엘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그 이방인들을 이 우리 안에 들게 해서 그들도 한 목자 안에 한 목자 아래 있게 해야 된다. 예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지금. 이게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사야서 56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뜬금없이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말씀하시고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미리 말씀하시고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니까요. 아멘.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이미 최소 2000년 전이잖아요. 최소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신다고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전하셨던 복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하셨던 복음과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신 복음이 똑같아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자손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에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복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되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가 예수아와 동등한 상속자인데, 예수아께서 머리가 되시는데, 그 교회가 예수아인데, 교회가 예수아잖아요. 머리가 예수아니까 몸도 예수아잖아요.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집. 이 집이 완성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이 집, 이 교회가 완성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하 만민의 이 복음이 전해지면, 이 교회의 복음, 이 예수아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이 세상이 끝이라고요. 우리 로마서를 읽다 보면요, 여기서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로마서 11장에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 물론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제일 편한 건 그거죠. 아,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 이게 끝나겠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어떤 그 메시아닉주이신데요. 정통 유대인이었다가 메시아닉주가 되신 분이 이거를 해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거기로 가보실래요? 창세기? 창세기 40. 48장? 48장에 보면, 19절에 지금 그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인데, 손을 어긋나게 해서 이렇게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하고 반대로 하죠.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인데, 17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자, 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하잖아요. 지금 이 약속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여러 민족이라는 단어가 멜로 하꼬임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멜로라는 이 여러 여럿이라는 이 말이 멜로라는 이 말이 그분이 설명을 하기를 이 말은 그러니까 지금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충만한 수라는 이 단어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물론 헬라어로 기록됐지만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멜로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은 그런 게 있죠. 한국어에 대한 깊은 속내까지 알죠. 그러니까 사전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의미에 대해서. 근데 이 말은 이 그 멜로라는 이 말은 충만한 이해라는 뜻이라는 거죠. 충만한 이해. 결국 그래서 이 말은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 라는 이 말은 꼭 숫자로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말로 보시면 돼요. 이게 그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충만한 이해. 라고 이 단어를 제가 멜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뭐 가득 참 풍부 무리 다수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를 충만한 이해로 보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아를 유대의 그 맥락에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단순히 이해하는 예수아가 아니라 유대의 맥락에 그분을 제대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한 이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아를 유대인의 왕으로 또 유대의 맥락에 그분을 온전하게 이해할 때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이제, 또 이 말씀을,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아를 예수아의 자리에 놓는 거예요. 예수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한번 봅시다.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우둔하다는 거는 강팍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바로 왕과 같은 그런 강팍함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둔해지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 단단해지고 둔해지는 거. 그런 표현인데 이스라엘의 도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길 올 때까지.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이방인의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의 안에 예수아에 대한 충만한 이해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뭐가 찰까요?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아에 대한 완전한 대적하는 세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게 커질 거고, 반대로 예수아를 대적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아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죄가 충만해질 거라는 거죠. 이게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창세기 15장 15장에 보시면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미리 말씀하시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6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한 민족을 멸하실 때는 뭐가 있어요? 죄가 찹니다. 니느웨도 꽉 찼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도 완전히 찼을 때 하나님 심판하셨고 지금 이 가나안 땅, 이 아모리 족속을 멸하실 때도 죄가 차지 않았을 때는 그냥 둬요. 근데 차면 하나님 그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지금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가득 찼대. 또 하나는 악이 가득 찰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바라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모든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길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인류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2장 14절 시편 22장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시편 22장은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예요. 시편 22장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거죠. 시편 22장의 마지막이 이 메시지예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때가 이방인의 충만한 때일 것이고 그때까지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하실 것이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11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언제 시기가 날까? 이 모든 때가 지금 같은 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죄가 관영해서 꽉 차고 또 그 이방인의 충만함,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메시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충만함. 그럴 때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한 그때 이방인들에게 예수아에 대한 충만한 지식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는 시기가 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시기가 나는 거죠. 지금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9장 5절 자 여기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앞에부터 좀 읽을게요. 이스라엘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방의 죄가 관영하면 꽉 차면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반대로
이방인의 여호와에 대한 이해가 충만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시죠.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죄가, 그 이방인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과 똑같은 복음.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오셔서 그대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럼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그 제자들은 또 어떤 복음을 전했냐는 거죠. 자, 한 군데 먼저 또 볼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지금 이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를 만나신 예수아의 모습과 그 다음에 열한 제자에게 나타난 모습이에요. 자, 열한 제자에게 예수아께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예수아께서 복음을 전하셨는가.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아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잘 들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이것처럼 모세와 모세 율법 선지서들 시편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46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어디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까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 예수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과 똑같죠. 예수와의 그래서 예수와의 고난 그 다음에 고난만 말해도 안 되고요. 죽으심만 말해도 안 되고요. 부활만 말해도 안 되고요. 어디까지 말해야 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까지 이거 복음이에요. 어느 하나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담을 허셨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과 하나님께서 전하신 복음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메시지와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죠. 예수와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이 전체를 말을 해야 돼요. 어느 하나만 강조해도 안 돼요. 예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까지 이스라엘에서 모든 민족에게까지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 전파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뭐다? 증인이다. 그 다음 말씀하시죠.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령의 능력은 왜 필요한가? 이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말씀하시죠. 볼지어도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읽기 전에 예, 좋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을 볼까요? 사도행전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 장면은 누구로 끝이 나냐면 바울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자, 네, 16절부터 볼게요. 16절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갔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에요.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군인 한 사람이 붙어있고 좀 자유로운 거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바울이 여기 간 이유는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예요. 왕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스스로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 무슨 파예요? 예수 파죠.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여튼 진짜 예수와의 사람들은요, 어딜 가나 반대를 받게 돼 있어요.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입에 좋은 평판. 물론 진짜 예수와의 사람으로 살면 칭찬받게 돼 있어요. 겉으로 하는 칭찬 말고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 도대체 뭘까? 뭐 하는 사람일까? 누굴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와에 대하여 권하더라. 똑같죠? 예수하고 똑같이 살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